저희 공동 창업자들하고 어떻게 만났냐면 그 지금 개발팀장님하고 계시는 분하고 제일 처음 만났고요. 그분하고는 제가 그 마루 180이라고 하는 그 건물에 1층에 카페에서 모니터 갖다 놓고 서로 일하면서 한번 맞춰보고 괜찮으면 창업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아마 제 기억에 개발팀장님이 SK플래닛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찾아가지고 막 하려는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뜻이 맞아서 같이 하게 됐고. 지금 CPO로 계시는 분은 네팔 2년 동안 자유로운 생활을 하시다가 들어오셔서 삼성전자에 들어가셨는데 삼성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새벽 7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에 퇴근하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을 하고 계시길래 제가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와서 재밌는 거라도 하자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같이 조인을 하게 됐고요. 시티오님이 제일 마지막에 참여를 하셨는데 되게 그 모든 그 개발자분들이 이분은 되게 엄청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그분을 CTO로 모시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작업을 했던 것 같고요. 계속 찾아가서 뵙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고 저희 어려움을 호소를 했던 것 같고 또 되게 좋게는 개발팀장님하고 선후배 사이세요. 그 같은 연구실 선후배 사이에서 그게 많이 도움이 돼서 저희가 끌어들였다 모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망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